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박래부입니다. 오늘은 로켓 엔진 챔버 설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로켓 설계할 때 이 챔버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챔버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대학교 기계공학 4대 역학 중 고체 역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선 챔버 설계를 하려면 압력과 힘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은 중학교 교과 과정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 많이들 보셨죠? 파스칼의 법칙에 따라서 힘 F는 PA, 그러니까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힘의 합력은 어디서나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압력이 존재하는 압력 챔버를 제가 임의적으로 로켓을 만들어서 반으로 쪼개보겠습니다. 반으로 쪼갠 압력 챔버의 내부는 다음처럼 힘이 작용하고 힘이 합력이 0을 이루기 위해서 내부 압력은 힘 F1을 만들어내고 챔버가 버티는 힘은 F2로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내부 이 챔버의 지름이 D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임의의 이런 단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로축 방향을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챔버 두께는 시그니스의 약자인 T로 나타낼 것입니다. 여기에 내부 압력 P1이 존재하고 챔버 응력이라고 해서 챔버가 버티는 압력을 P2, 그러니까 시그마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F는 P 곱하기 A가 다시 되고 그리고 F1은 F2, 그러니까 힘의 합력이 어디서나 같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P1이 작용하는 이 A1의 면적을 B 곱하기 D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A2, 챔버 응력이 버티는 이 면적을 A2라고 하고 이것은 T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개니까 이 E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고요. P1 곱하기 A1은 P2 곱하기 A2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시 P 곱하기 B 곱하기 D는 E 시그마 T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T를 제외한 나머지 항을 이항을 했을 때 T는 E시그마 분의 PD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떤 재료를 얼만큼 두께로 써야 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료를 먼저 선택하고 두께를 결정해도 되고 두께를 결정하고 재료를 선택해도 됩니다. 저는 우선 재료부터 선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글링해서 찾은 파일이고 알루미늄으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부위, 이 재료에는 항복응력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일드 스트렝스라고 해서 항복응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 압력이 600psi로 가정했을 때 이것을 파스칼 단위로 환산하면 4.14MPa이 됩니다. P에 입력을 하고 챔버 내부 지름이 20mm니까 20mm를 D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저는 알루미늄 6061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6061의 항복응력은 70MPa이 되고 이 시그마의 대입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이 최소 두께는 0.76mm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은 안전마진을 고려해서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수치대로라면 아슬아슬하게 터질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P1 이 압력을 내부 압력을 2배, 3배로 가정하고 가는 것이죠. 보통 현업에서는 1.3배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설계합니다만 여러분들은 3 이상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내부 압력의 3배를 곱해서 1800psi를 가게 되면은 챔버의 두께는 2.28mm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쉽죠? 자, 다음은 체결 볼트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결 볼트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은 원리로 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볼트로 철을 많이 사용하니까 십자 둥근머리 볼트, 이 M3 나사를 많이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할 거고 이것의 재질은 서스 304, 스테인레스 재질입니다. 그리고 항복 강도는 200MPa 정도로 나오고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입니다. 근데 아까와 다르게 볼트 단면적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압력의 단위를 타우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볼트의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전단 응력, 그러니까 시어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것을 또 이항을 하면은 이 단면적분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볼트의 항복 강도보다 낮아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챔버의 단면적은 20mm로 가정했을 때 314 정도가 나오고요. 그 볼트의 단면적은 3mm로 가정했을 때 7.1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 압력의 안정은 계수까지 곱했을 때 12.4MPa이 나오고요. 그래서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그러니까 3,900N. 거기다가 이 타우를 여기서 이 볼트의 시어 스트레스는 단면적 분의 F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다가 볼트 개수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으니까 볼트의 개수인 N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볼트의 항복 강도보다 낮으면 됩니다. 처음에 한계를 넣었을 때 551MPa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200MPa보다 더 크니까 페일이 나게 됩니다. 두 개를 넣었을 때도 페일이 나고 세 개 넣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184MPa이 나오면서 안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볼트 개수는 재료의 항복 강도 곱하기 볼트의 단면적 분의 안전 개수를 고려한 챔버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안전 개수와 챔버 압력 그리고 챔버 내부 단면적을 항복 강도와 볼트의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았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